마지막 몇 송이만 처리하면 장미 옮겨 심기는 끝이에요. 오래 기다렸는데 안 힘들어요? 먼저 가서 쉬어도 돼요. 남아서 같이 있어준다면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죠.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머리카락이 시선을 가리는데 손에 흙이 묻어서 넘길 수가 없네요. 네, 대충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도요. 머리카락이 부드럽다고요? 그런 칭찬은 처음이네요. 샴푸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참, 괜찮다면 땀 좀 닦아줄래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서 불편하네요. 부탁할게요. 얼굴이 빨개요. 절 너무 오래 기다려서 더위를 먹은 건가요? 그럼 이따 제대로 사과해야겠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홍차와 디저트를 준비하죠. 안 되었어요? 손으로 만지지 마요. 배였어요? 어디 봐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네요. 화상도 없고요. 할지 말아요. 제가 처리해 줄게요. 상처는 다시 섞고 이제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할게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플 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라서 참을 수 있다고요? 왜 오히려 제가 위로받은 것 같죠? 네, 알아요. 저도 긴장 안 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파요? 안 아프면 다행이에요. 이제 반창고 붙이면 끝이에요. 컵이요? 귀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꼭 배상해야겠다면 상처가 나은 다음에 같이 도예관에 가서 컵 만들래요? 그럼 약속했어요. 빨리 상처가 낫기를 기대할게요.